계약서를요 동시행의 항변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약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항상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내용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계약의 종류. 그다음에 이제 동시항변권은 이제 볼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제 얘기를 한번 보시면 계약의 종류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 하면은요 여기서요 유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대가성이에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갑이을한테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죠. 그럼 갑이을한테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뭘 받죠? 대금을 받죠. 대금을 주는 대가로 뭘 받죠? 등기를 받죠. 이걸 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은 뭐죠? 무상은 주고 받는 것이 없거나 주기만 하고 받는 게 없거나 주고 받기는 해. 내가요 이분한테요 볼펜을 하나 선물했더니 갑자기 나한테 귤을 하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주고받기는 주고받았죠? 그런데 볼펜 값으로 귤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가 뭐예요?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키워드는 뭐다? 대가성이다. 대가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고받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 뭐가 있냐?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쌍무는 뭐죠?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죠. 여러분이 학원에 등록을 하죠. 여러분은 수강료를 낼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학원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걸 쌍방의 의무로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편무계약이죠. 편무계약은요 한 사람만 의무로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내가요 갑이란 이것을 공짜로 주기로 해서 증여, 그러면 나는 줄 의무가 있지만 상대방은 나한테 뭘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걸 편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무상계약은 뭐가 있냐? 무상계약은 증여하고요. 증여하고 사용대차.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뒤에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이 돼 있어. 증여계약, 또 무슨 계약? 사용대차계약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유상이죠. 유상은요. 먼저 매매. 그 다음에 교환. 물론 이제 환매도 매매에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임대차. 임대차. 그 다음에 도급. 뭐 그 다음에 고용계약. 그 다음에 여행계약. 조합계약. 화해계약 이런 것도 쭉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원칙. 원칙으로는 무상이에요. 무상. 원칙은 무상. 그걸 뭐냐? 소비대차. 소비대차 계약하고요. 그 다음에 위임하고요. 그 다음에 임치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종신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종신정기금. 이걸 뭐다? 이것은요. 예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외 이렇게. 알겠죠? 그럼 원칙이고, 여기서는 예외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요.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고용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매매 있죠? 매매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매매 대금 있죠? 매매 대금. 매매 대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이 있고요. 계약금.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이 있고요. 계약의 해제권이 있죠? 이렇게 해제권. 이런 것들이 다 매매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매매도 이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교환에도 이거 다 규정되어 있고, 임대차도 다 규정을 해봐. 양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법을 어떻게, 법을 슬림하게 좁게 만들어야 되겠죠? 좁게, 얕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매매에다 다 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런 것들을요, 교환, 임대차, 도급, 고용계약에 뭘 한다? 준용한다. 이런 말을 써. 준용한다. 그러면 준용한다는 말은 매매에서 매매 대금을 교환 대금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죠? 이런 봐봐요. 여러분 임대차 보면 계약금이 있어 없어? 임대차 월세는 계약금이 있어 없어? 우리 집에 나왔어. 임대차 계약에는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OX, X라고. 왜요? 임대차에도 계약금, 해약금이 있어 없어? 그럼 보증금 3천에 월세 100이야. 보증금 3천에 월세 100. 그럼 어떻게 돼? 보증금 3천에 월세 100이라고. 그럼 어떻게 돼? 보증금 3천이죠. 보증금 3천이면은 어때요? 계약금으로 얼마를 내야 돼? 300을 내야죠. 300을. 보증금 3천이니까 보증금으로, 보증금을 얼마 내야 돼? 300을 내야 되죠. 계약금으로. 아직 계약금으로.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금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이거 다 준용하니까. 임대차도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교환에 가면, 교환에 보면 보충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충금. 그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매매인 매매 계약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고 나서 다른 유상 계약에 똑같이 준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무 계약에만 있는 거 있어. 쌍무 계약 뭐가 있죠? 동시 이행 항변권,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위험 부담 이렇게 동시 이행 항변권, 위험 부담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쌍무 계약에는요, 동시 이행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요, 우리가 편무계약에는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온다? 쌍무와 편무를 구별할 때 쌍무계약에만 위험부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른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데 유상계약에 한해서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OX, X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는 원래는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에 무슨 계약이 하나 있다? 무슨 계약이 하나 있어? 무슨 계약이? 현상 광고. 현상 광고가 하나 있다면, 현상 광고. 현상 광고가 하나 있어. 그럼 이러면 현상 광고가 어떻게 돼요? 현상 광고. 현상 광고는 유상이면서 편무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모든 유상 계약이 쌍무계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 계약에는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왜요? 유상이면서 편무인 경우도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편무는 없다고. 어디만 있다고? 쌍무에만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요? 유상이면서 뭐가 있다? 편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편무계약은 언제나 무상계약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편무는 언제나 무상이다. 그러면 안 돼. 왜요? 편무이면서 유상이 있으니까. 이게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암기해야 돼, 이것은. 유상은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고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 쌍무는 언제나 뭐다? 유상이고 편무는 언제나 뭐다? 무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편무는 언제나 무상,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게 가장 어려운 말이야. 별거 따인데 어려워. 별거 따니에요. 근데 어려워요. 자, 그러면요, 동시항변, 우리 시험이 나왔죠? 21인가 시험이 났어. 다음 중에서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고르시오. 1번, 매매. 2번은요,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요. 매매에 환매가 됐어, 환매. 알죠? 3번, 임대차. 4번, 도급. 5번, 무이자 소비대차. 이렇게. 자, 무이자니까요. 원칙은 뭐죠? 소비대차는 무상이 원칙이죠, 무상. 그럼 무이자죠? 그럼 무상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편무죠. 그러니까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지금? 이해됐어? 무슨 계약이 아니니까? 쌍무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여기 봐봐. 현상 광고 빼봐. 현상 광고 빼면은 유상은 쌍무, 쌍무는 유상이고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에요. 현상 광고 빼봐. 그런데 현상 광고 때문에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고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무상은 언제나 편무고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이렇게. 그런데요, 현상 광고 빼면 유상은 다 쌍무고 쌍무는 다 유상이고 현상 광고 빼면 무상은 다 편무고 편무는 다 무상이에요. 현상 광고 빼면.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돼? 증여는 뭐다? 무상 편무, 사용대차 무상 편무다. 그래서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줬다 깨놔도 암기해. 무상 편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무슨 계약이다? 낙성. 낙성 계약이면서 무슨 계약이다? 불요식 계약이다. 낙성은 뭐죠? 우리 아까 했었는데 청약에 대해서 뭐라면 승낙만 하면 계약성입니다. 그런데 낙성의 반대가 뭐예요? 요물이죠. 요물. 요물 계약은 뭐가 있다? 요물 계약은 현, 대, 계, 보가 있다. 현대 계보. 현, 현상 광고. 대, 대물 변제. 대물 변제. 계, 계약금 계약. 보, 보증금 계약. 이렇게. 현대 계보. 이렇게. 현대 계보.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들만 요물이고 나머지는 다 낙성이에요. 우리 시험에 한번 딱 나왔어요. 현대계보 딱 한 번.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계약금 계약하고 보증 계약은 또 무슨 계약이다? 이건 또 종된 계약이야. 종된 계약. 여러분 종된 계약은 여기 또 뭐가 하나 더 있어? 뭐가 하나 더 있어? 환매. 환매 특약이 종된 계약이야. 그래서 종된 계약은 계약금 계약은 요물이면서 종된 계약이에요. 종된 계약이 뭐요?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계약금 계약이나 보증금 계약이나 그 다음에 여기 환매 계약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야. 자동적으로 소멸해. 알겠죠? 자동적으로. 그것을 얘기해. 그 다음에 불요식이죠. 불요식의 반대가 뭐다?
요식이죠. 요식. 요식이죠. 요식은 뭐가 있어요? 요식은? 요식은 뭐가 요식이에요? 이것은 특별 성립 요건. 여러분, 특별 성립 요건에 뭐가 있어? 특별 성립 요건. 혼인. 혼인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돼? 신고. 법인에 있어서 법인. 등기라든가 정관 약성. 등기와 정관 약성. 알겠죠? 어음. 어음에서 방식. 유언. 유언에서 다섯 가지 방식.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을 요식이다. 이렇게. 그럼 이런 것 빼고는 다 뭐다? 불요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모두에서 15개의 뭐가 있냐? 계약이 있거든요. 이 15개의 계약이 다 불요식이에요. 15개가 전부 다 뭐다? 불요식이에요. 방식을 갖춰 안 갖춰? 안 갖춰도 된다. 이 말이죠. 불요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중요해.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요. 이것을 잘 암기해야 돼.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그냥 나와. 한 문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특히 여기에서 뭐가 시험에 나온다? 특히 여기에서. 교환계약과 봐. 이런 교환. 교환은 물건하고 물건을 바꾸죠? 물건하고 물건을 바꾸니까 마치 뭐하고 비슷해요? 요물하고 비슷해요. 요물. 물건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낙성이다. 그래서 뭐죠? 교환계약은 뭐다?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그, 뭐죠? 공인 노무사 있죠? 노무사 지금 요약 강의를 하거든요? 좀 있다 하면 좀, 이번 주 안에요? 시험이, 뭐죠? 5월달인가 있으니까 요약 강의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유학 강의를 할 때 보면 이걸 계속 얘기해야 돼. 우리가 거기는 계약을 전부 다 해, 전부 다. 15개 계약이 다 시험법이에요. 뒤에 부장이 들어가고 손해배상하고 사무관리까지 다. 그러니까 엄청 우리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험이 많죠. 그런데 거기서 얘기할 때마다 화해 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이렇게 하고 있어봐. 그거 어떻게 유학하냐고, 그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다 했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여기서 보면 되지. 여기서 거기 가서 계속 법적 성질은 나온단 말이죠.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은 무상편무 낙성불요식이다. 사용대차의 무상성질은 뭐 쭉 나온단 말이죠. 그걸 언제 다 얘기하냐고. 알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딱 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딱 보면 되고 무상편무는 뭐밖에 없다? 증여 사용대차. 그럼 원칙적으로 무상인 건 소비대차 위임 임치. 알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동시행 합병권 하나 봐. 자, 동시행 합병권이죠? 자, 보죠. 동시이행 합병권. 동시 합병 첫 번째 뭐다? 하나에 뭐다? 대가 관계. 무슨 관계?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이 돼야 돼. 그럼 봐봐. 반드시 대가성이 있어야 돼. 대가. 대가를 뭐다?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뭐 몇 개다? 하나. 그러니까 첫 번째, 별개. 별개의 약정은, 별개의 약정. 된다, 안 된다? 안 돼. 별개는 안 돼. 동시행이 안 돼. 그러면 당사자에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의 특약. 특약이 있으면 인정이 돼. 특약. 특약이 있으면 인정이 돼. 그럼 뭐요? 별개는 따로따로는 봐봐. 하나가 뭐냐, 이거야. 봐. 봐. 갑하고라고 매매 계약을 하죠. 그럼 하나의 계약이죠. 하나의 계약에서 나는 을한테 뭘 주고? 등기. 갑은 나한테 뭘 줘? 대금을 주죠. 하나의 계약에서. 서로가 대가가 있죠. 그때 동시행이라 말했어. 그런데, 여기서 별개인데 지금부터 별개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냐? 경매가 무효. 경매가 무효일 때. 그럼 경매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경매가 무효가 되죠. 그러면요. 경락받은 경락인. 경락인은요. 누구한테? 채무자. 채무자에게. 그 다음에 배당받은 채권자죠. 채권자는 누구한테요? 채권자는 경락인에게. 이 사람 뭘 한다? 등기를 말소해 줘야 되고요. 여러분요. 배당금을 뭘 한다? 반환해야 되잖아요. 반환.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은 경락인은 채무자한테, 채권자는 경락인한테 반환하죠? 서로가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개 약정이니까 동시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에 경매가 무효인 경우 이렇게. 알겠죠? 두 번째요? 두 번째 뭐냐? 임대차.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하고, 손해배상, 임대차의 종료로 인한 반환 의무하고, 서로가 같아 틀려요. 서로가 다르죠. 그래서 안 돼. 하나는 임대인이 잘못했다는 말이고, 하나는 임대차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서로가 전혀 별개잖아요. 또는 임대차가 또는 해지가 됐대, 해지. 똑같아. 종료는 해지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요, 반환하면 서로가 전혀 별개죠.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임대인도 반환하고 임차인도 반환한다. 그러면 동시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는요, 임대인이 잘못한 것이고, 하나는 임대차가 종료가 된 것이고, 서로 다르잖아요. 그걸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세 번째 보면요, 우리가요, 권리금이죠. 상가. 상가금 임대차에서, 이러면요, 임대인이 권리금 방해행위를 하죠. 권리금에 대한 방해행위라면 뭘 하죠? 권리금. 권리금에 대해서 방해행위를 하죠. 방해행위. 방해행위라면 여기서 뭘 하죠? 손해배상. 몇 년? 소멸시효. 3년의 소멸시효. 방해행위죠. 그럼 여기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하고 동시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서로 다르잖아요. 하나는 임대차가 끝나야지 보증금 반환하죠. 어? 하나는 뭐죠? 권리금에 대한 받지 못한 권리금에 대한 방해행위죠. 서로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 이런 경우는 별개다 해가지고 동시행위 인정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험은 이거밖에 안 나. 이거 두 번 났다. 이게 아 이거 두 번 났다. 경매가 무효일 때 이것만 두 번 났다. 아시겠죠? 자 다시 별개 약정 된다 안 된다. 안 돼. 당사자는 특약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데 별개가 뭐냐? 경매가 무효인 경우 안 된다. 이건 좀 나오기 힘들어. 알겠죠? 근데 이것은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상가니까요. 혹시나 모르겠어. 알겠죠? 그래서 상가에서요.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게 하는 방해행위죠. 임대인의 방해행위 손해배상이죠. 그다음에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하죠. 그 다음으로 동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목적물의 인도. 목적물의 인도하고 동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이나 목적물의 인도 이런 것은 동시행위 아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동일성이죠. 채권 양도. 그러면 채권 양도. 채권 양도는 동시행위예요. 채권 양도. 동일성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목적물의 인도. 인도 채무가 있는데 물건이 멸실됐어. 멸실되니까 뭐가 된다? 이행불능이 돼. 이행불능. 이행불능. 이행불능으로 인한 뭐로 바뀌어? 손해배상. 그래서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이 바뀌어. 그래서 물건이 뭐로 바뀌었어? 물건이 뭐로 바뀌어?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그러면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동시이행이다. 물건이 지금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채권을 담보. 채권을 담보. 이렇게. 채권을 담보할 목. 항상 채권, 그럼 뭐다? 주된이죠. 주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 저당권 등기. 저당권 등기 말소하고. 또는요, 가등기. 가등기 담보하죠? 가등기 담보해서 말소 청구하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하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죠? 양도담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고. 이 말소하고 채권의 변제, 돈 갚는 변제하고 동시행위 아니다. 이런 말이죠. 왜 동시행위 아니다? 우리가요, 채권이 무슨 권리고?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나 여기 돈을 빌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양도담보죠? 이것을 우리가 무슨 권리라고 한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다시. 항상 우리요, 채권을 담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절대로 동시 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동시 이행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부수적 채무. 부수적. 그러면 부수적 채무가 뭐가 있어? 부수적 채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토지 거래 허가에서 뭐가 있어? 협력 의무가 있어. 협력 의무. 토지 거래가 있어? 협력 의무가 있어. 이것은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동시행위 아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 그래서 부수적 채무 협력 의무를 분리해 가면은 동시행위 없고 먼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거예요. 매매. 이런 매매에서는 어떻게 한다? 완전한 권리를 이전을 해. 완전한 권리. 알겠죠? 그럼요, 이런 것들은 그냥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채권법에 문제가 거의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밴드에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이 부분에 관한 문제를 꼭 풀어봐야 돼. 알겠죠? 강의 들었잖아요? 거기 보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해설해놓은 것도 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야지, 아,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오는 걸 그걸 알지. 만약에 그걸 풀어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 내가 말했죠? 강의 듣고,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거꾸로 기본서를 봐야 돼. 알죠? 가끔 학생들이 기본서를 언제 읽냐가 나온단 말이죠. 기본서는 강의를 충분히 들어가지고 용어가 귀에 익숙했을 때 기본서를 읽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봐봐요. 매매는 완전한 권리. 이때 완전한 권리가 뭐다?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과 을이 2월 1일에 장금 날짜죠. 그럼 갑은 을한테 뭘 한다? 등기를 주죠. 등기 서류.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한다? 잔금을 주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이러면 동시이행은 만약에 2월 1일 날 갑이 등기 서류를 안 주죠. 그럼 을이 잔금을 주지 않아도 동시이행 관계는 채무 불이행이 아닌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말 수 없어?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동시이행이란 말은 채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봐봐요. 그런데요, 이 갑의 건물에 뭐가 있냐?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나 큰 저당권이 있어. 압류나 가압류가 있어. 여기요, 가, 그 다음에 가처분이 있어. 가처분 하지 마.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되는데, 이런 껌딱지, 코딱지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뭐라고? 말소 플러스 등기가.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인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말소해야 돼. 왜? 완전하게 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우리가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여기요, 갑의 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있다. 매매를 했는데 가압류가 있다. 그러면 을은 그 가압류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있어 없어? 해제할 수? 아, 여기 없다고 돼 있네.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를 말소할 때까지 잔금 지급을 뭐 하면 돼? 거절하면 돼. 거절. 잔금 지급을 거절하면 그걸 동시에 합병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온다? 시험에서 갑의 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을은 잔금의 지급을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잔금의 지급을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동시행이죠? 채무령이 없죠? 해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한다?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저당권 등기가 됐다. 또는 근저당권 등기가 됐다. 가처분 등기가 됐다. 떨지 마. 가처분 등기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의 지급과 무슨 관계? 동시이행. 근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의 지급과 무슨 관계? 동시이행. 그거 그냥 읽으면 돼. 그대로. 그런데 여기서 이 매수인이요. 자기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하고요. 여기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하고 이 을이 자기가 내겠다는 거야. 자기가 이걸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가가치세 플러스 잔금하고 양도소득세 플러스 잔금이 등기하고 무슨 관계? 동시이행. 그러니까 갑은 을이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으면 등기서류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만약에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면 그럼 어떻게 해? 미등기면 어떻게 돼? 미등기. 만약에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등기. 그래도 완전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 미등기 건물을 우리 갑이한테 팔았으면 갑은 먼저 자신 앞으로 뭐라고 난 다음에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잔금의 지급이 무슨 관계? 동시이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등기 소유하고 잔금이 동시이행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다른 판례는 또 어떤 판례가 있냐? 등기 서류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인도도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이런 또 판례도 있어.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미등기 부동산일 때도 여전히 완전한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잔금의 지급이 동시행이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잔금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인도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에 잘 나와.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시험에 다 나왔어. 알겠죠?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다고 지금 어디 있어? 이거, 여기. 3번. 이 두 가지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어. 알겠죠? 목적물의 인도가 이행 불능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다. 그래도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여기서 변제기 있어요. 변제기. 그래서 동시합력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돼. 변제기.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팔레가 뭐라 했냐? 이렇게 해서 갑하고 라고 계약했죠. 을이요, 우리 2월 1일 날 중도금을 1억 원을 주기로 했어요. 1억 원을. 그럼 중도금을 딱 주려고 했더니 이 갑이요, 갑이 나한테 팔았잖아요? 근데 이 갑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갑이. 아니, 갑이. 갑이 나한테 팔았는데 이 건물주가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중도금을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안 하겠어요? 왜 안 하겠어? 불안하다? 안 하다? 불안하다? 떨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가 누구 앞으로 올 때까지, 갑 앞으로 올 때까지 잔금 지급을 할 수 있다. 거절해. 그것을 뭐란다? 잔금 지급을 거절해. 거절. 그것을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불안의 항변권. 이렇게. 불안하다. 이 말. 떨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불안의 항변권.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무슨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이다. 나 떨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중도금. 그러면 중도금하고 잔금이 이렇게 있죠. 중도금을 뭐라고 한다? 선이행이라고 하고. 잔금을 뭐라고 한다? 이행기다, 이행기. 여러분,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안 주죠? 중도금하고 잔금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중도금하고 잔금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그럼요, 잔금하고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행. 그러면요, 동시행이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은 안 주죠. 그럼 뭐가 된다? 채무불행이 돼. 채무불행. 채무불행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한다? 이행지체라고 얘기해. 이행지체가 있어 뭐라고 한다? 지연이자를 내야 돼. 그러고 나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해버릴 수 있어, 해제. 이게 하나의 세트야.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동시행 항변권하고 계약의 해제권이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을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를 공부해야 돼요? 계약의 해제권을 공부해야지 이해가 금방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동시행이죠. 동시행은 뭐다?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채무불행이 아니죠. 왜? 동시행은 아까 채무불행이 아니라고 그랬죠. 채무불행이 아닌 것은 뭐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니야? 그럼 뭐다? 지연이자, 지연배상을 해야지. 그러고 나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세트야, 세트. 중도금은 선이행이죠. 잔금은 이행기죠. 이행기는 동시행이죠. 동시행이 아니죠. 채무불행 이행지체죠. 채무불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을 만다? 해지하고 해지하지 못하고. 여기는 해지를 못해. 알죠? 해지를 못해. 이게 하나의 세트라니까? 어? 이 말을 이해를 하면은 너무너무 쉬워. 그런데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지금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여기 뭐죠? 2월 1일이죠? 2월 1일 중도금. 중도금으로 1억을 주기로 했어. 여기요? 4월 1일 잔금. 잔금으로 1억을 주기로 했어. 그런데요, 봐봐, 을이. 중도금 뭐죠? 등기하고 먼저 줘야 돼요? 등기하고 같이 줘야 돼요? 동시에 해야 돼요? 뭐, 선이니까 먼저 줘야 돼요, 중도금은? 근데 중도금 날짜 중도금은 안 주죠? 그러면 중도금은 잔금하고 동시행이 아니니까. 아니, 등기하고 동시행이 아니니까. 중도금 날짜 중도금은 안 주죠? 그럼 바로 그냥 채무불행이 돼. 알겠죠? 그러면 이 뭐를 해야 돼? 이자를 해야 돼, 이자를. 중도금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요, 갑은 을한테 중도금 1억과 1억에 대한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열받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 해제해버릴 수 있어, 해제. 채무불행이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어리버리 하다 보니까 4월 1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4월 1일은 뭐, 4월 1일은 무슨 날이야? 잔금 날짜죠. 잔금 날짜, 여기서 중도금이 선행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잔금 날짜가 돼버렸죠. 그러면 잔금 날짜부터는 동시행이에요. 동시행이니까 더 이상은 채무불행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을은요, 이 2월 1일 중도금 1억하고 2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1억에 대한 이자, 이거다고 잔금 1억. 그다음에 4월 1일 이후는 중도금의 이자, 중도금의 이자를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지, 안 한다. 왜? 4월 1일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행은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자를 낸다, 안 낸다? 안 내. 지연배상을 말하냐? 지연이자라고 그래. 이거 안 낸다고. 알겠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라니까. 그러니까요, 갑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잔금 날짜가 되기 전에 빨리 계약을 해제해야지. 잔금 날짜가 딱 돼버리죠? 그럼 계약 해제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을이다. 그러면 갑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살살 꼬셔야지. 어떻게 해요? 고량주를요, 한 두 병 정도 마셔놓고, 한 2박 3일 재우고, 또 깨어나면 또 데려가서 또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만 넘기면 돼? 4월 1일만 넘기면, 일단은 계약을 해제한다, 못한다? 못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나와. 봐. 시험에 항상 이렇게 나와.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됐죠, 지금? 어?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더 이상 지연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이자를 안 낸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은 갑이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5월 1일 날. 5월 1일 날 해지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하려면 일단 우리가 해지를 못하는데 해지를 하고 싶죠. 해지를 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 이행지체가 돼야 되죠. 그럼 봐봐. 항상 동시이행일 때는 해지를 못해요. 근데 동시이행일 때 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갑이란한테 먼저 갑이란한테 등기 서류를 줘. 먼저 자신의 채무를 제공을 해. 먼저 항상 동시이행일 때 해지를 못해. 해지하고 싶으면 먼저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야, 나 등기 서류 가져왔으니까 너 돈 줘. 이렇게. 그러면 을은 중도금 플러스 중도금에 대한 이자 플러스 잔금 이것을 제공해야 돼. 그런데 이걸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 못하죠? 그럼 못하는 걸 뭐라고 그래? 이행 지체라고 그래. 그러면 계약을 만다 해지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주 간단하죠? 자, 동시행일 때는 계약을 해지 못해. 해지하고 싶으면 항상 동시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해지할 때 배운다니까. 동시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를 못해요.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동시행일 때 채무불이행이 아닌데 해지하고 싶어. 그러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 이행지체는 뭐라고 그래?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것이라니까.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시행이죠. 동시행이면 당연히야. 아무나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행지체가 아니야. 지연이자를 안 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행지체가 아니고 당연히. 그러니까 동시행일 때는 너가 나한테 잔금을 안 주니까 나도 너한테 등기소리 안 주는 거야. 너가 나한테 등기소리 안 주니까 나도 잔금을 안 주고 있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갑이 등기소리 안 주죠. 그럼 나는 당연히 잔금 날짜에 잔금을 안 줘도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당연히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시행이죠. 자동채권 기억나나요? 자동채권, 수동채권 기억나 안 나? 자상하지 못하고 수상할 수 있다. 기억 안 나요? 오케이, 안 난다 그래. 그래서 자동채권을 뭐 하지 못하고?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말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뭐라고?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상하지 못하고 수상할 수 있다. 여러분요, 이거 상계할 때 자동채권 보고 수동채권 보고 다 설명했어. 뭐 계속 설명할 필요가 없고. 알겠죠?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알겠죠? 오늘은요, 하도 잠을 많이 자니까 보너스를 해주는 거예요. 건강에 잘 자라고. 알겠죠? 여기 봐봐. 갑이 을한테요. 을한테 1억에 빌려줬어. 1억이면 이걸 채권이죠? 채무죠? 이 사람 뭐죠? 채권이 있죠. 그런데 을이 또 갑한테요. 6천만 원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이 을이 갑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줬단 말이죠. 외상대금 6천만 원 있어. 그걸 이걸 말한다? 채권이라고 하고. 이걸 말한다? 채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을은 갑한테 돈 6천 받을 게 있고 1억 갚을 게 있고 갑은 을한테 1억 받을 게 있고 6천을 갚을 게 있고. 알겠죠? 그럼 어떡해? 내가 1억 갖고 6천 받느니 퉁쳐가지고 4천만 갚으면 되죠. 퉁친다. 그걸 서로 상자, 서로가 계산한다. 상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어떻게 한다고? 퉁친다. 이 말이죠. 퉁쳐. 자, 그럼 봐봐. 여기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야, 퉁치자. 이렇게. 그걸 상계하자. 이 말이죠. 그걸 상계 권자라고 그래. 야, 우리 퉁치자. 내가 너한테 4천만 원 갚을게.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상계하죠? 그럼 이 사람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채무를 수동채권이라고 그래. 수동채권. 받을 돈을 자동채권이라고 그래. 아무 말도 아니죠. 우리 통치면은 채무가 있고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은 그냥 채권이라고 채무는 채무라고 하면 더 쉬운데 둘 다 채권이라고 해놓으니까 어떤 미친놈이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더 헷갈려.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채권하고 채무를 통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자동채권이니까 채권으로는 상계 못하고 채무로는 상계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내 말 지금 이해가 돼요? 채권으로 상계를 못하고 채무는 상계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됐죠? 근데 자동채권, 수동채권 그러니까 뭔놈 이게 오토인지 스틱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골치 아프니까
자상이 말이야, 자상. 자기가 상처를 입히는 거잖아, 자기한테. 자기한테 상처 입히고, 정신질환의 일종이에요. 자기학대증이에요. 그걸 자학증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자상은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요, 어디서 상 준다고 하면 받으러 가야 돼, 안 받으러 가야 돼? 받으러 가야 돼. 수상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상 준다잖아요. 일단 받아놓으면 스펙이 쌓이잖아요. 알겠죠? 그놈의 스펙이 C스펙인지 만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상 받는 건 좋죠. 수상은 되고, 자상은 안 된다, 이렇게. 뭐, 이거 시험에 한 두 번 났어. 알겠죠? 어? 자, 그렇게. 됐죠? 그럼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수령 지체 중, 이렇게. 수령 지체 중. 여기요? 여기 이행, 제공을 계속해. 이행제공을 계속.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이행제공. 이런 한번 이행제공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다시는 제공했다, 안 했다. 다시 제공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뭐냐? 과거에 한 번. 그럼 지금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똑같은 말이야. 한 번이란 말이야. 그러면요. 수령 지체 빠졌어?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면은요. 항변권이 소멸해. 항변권이 소멸해요. 항변권 소멸한단 말은 뭐예요? 채무 불행이다, 이 말이지. 채무 불행이니까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한 번만 제공하지, 한 번만? 그러면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항변권은 전속을 해. 전속하니까 항변권이 있으면, 봐봐, 저기. 항변권이 있으면 채무 불행이다, 아니다? 채무 불행이 아니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죠. 여러분, 지금 어디 왔는지 몰라요? 되도록이면요, 야간에는요, 촬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죠. 봐봐, 여기 봐봐. 잔금이죠? 무슨 관계? 동시행이죠.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봐봐. 항변권이 없다? 그러면 채무불행이고 해제한다. 위에잖아, 위에. 밑에는 항변권이 있다? 채무불행이 아니다? 해제하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됐죠? 그리고 수령지체란 말이 뭐냐, 이거예요. 봐봐. 내가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가져왔어.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요. 야, 연수야, 내가 등기 서류 가져왔으니까 빨리 너 잔금 줘. 그래, 잔금. 그러면 내가 등기 서류 준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려면 나한테 뭘 줘야 돼? 잔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잔금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등기 서류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야, 못 받아. 그걸 수령지체라고 그래. 알겠죠? 그걸 수령지체인데, 그래도 내가 계속 등기 서류 계속 제공해? 그러면 항변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 돈 없지? 나 간다 하고 등기소를 가지고 가버려. 그러면 한 번만 제공하고 등기소를 가져갔죠. 그러니까 하루만 채무불행이 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응? 이걸 얘기해. 그러면 여기서 계속 제공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아, 그래, 너 돈 없어? 없대. 야, 그러면 너, 내가 이 등기소류 법무사 사무소에 맡겨놓을 테니 언제든지 잔금을 준비해서 교환해가라, 이렇게. 그럼 어때요? 내가 등기소류를 계속 하고 있다, 계속 제공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수령지체 계속 제공하면 항변권 소멸. 한 번 제공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소멸하지 않고 전속한다. 그래서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런데 봐봐, 여기서 그럼요, 가끔 조심해야 될 거 있어. 우리가요,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하려면 상대방 한 번 이행지체에 빠뜨리면 돼. 한 번 이행지체에 빠뜨리면 돼. 빠가 뭐지? 아, 갑자기 생각나. 빠뜨리면 돼. 갑자기 빠짜가 생각이 안 났어. 알겠죠? 빠뜨리면 돼. 한 번만 이행지체 빠뜨리면 돼. 그러자 봐봐. 이건 지금 우리 동시이행항변권이죠. 동시이행항변권을 없애려면 이행의 제공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야 돼. 그런데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무불이행에 빠뜨려야 되거든. 아까 우리 해제하려면 채무불이행에 빠뜨려야 되거든. 그러면 한 번만 빠뜨리면 돼. 한 번만 딱 빠뜨리죠? 그럼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말이 다르죠? 그래서 가끔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어. 글쎄, 우리 실전시험에는요,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냐면 판례야. 지금부터는 판례. 지금부터 이건 무조건 단수 남기. 자, 첫 번째, 무효 취소 해제를 하죠? 그럼 무효 취소 해제하면 그것을 반환해야 돼요. 반환 의무.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로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의무. 알죠? 그래서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행이다. 판례는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뿐만 아니라 뭐죠? 손해배상도 동시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무효, 무효란 말이 나오고 취소란 말이 나오고 해제란 말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동시행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차. 임대차는요, 임대차가 종료되면은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에서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됐다. 등기? 그러면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아니야. 여러분, 주택임대차에서 임차권 등기는 왜 하는 것이다? 보증금을 반환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보증금을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죠. 반환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임차권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제죠. 변제와 여기 영수증 교부는 동시행이에요. 채권 증서, 차용증이죠? 채권 증서 반환은 동시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돈 갚으면서 영수증 달라고 해야지, 돈 갚으면서 차용증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어음의 반환과 원인 채무 변제, 이것은 뭐다? 동시이행이에요. 그래서 어음을 반환받으면서 변제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 동시이행, 이렇게. 그래서 어음을 반환받으면서 변제하는 거예요. 동시이행,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런 도급. 도급이란 말이 나오고요. 도급하고, 여기요, 위임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위임은 언제나 후급이 원칙이에요. 후급이니까 동시행이 아니에요. 위임은 먼저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보수를 달라고 해야 돼. 동시행이 아니라고. 일 처리하고 보수 지급이 동시행이 아니고.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이 일 처리를 똑바로 할지 안 할지 알아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주겠어요? 일 처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돈을 줘야죠. 그러니까 동시행이 아니에요. 위임은. 그런데 여기 도급은 그냥 동시행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급은 일을 완성할 의무인데 일을 완성할 의무하고 보수 지급은 동시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에 도급했는데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하고 보수의 지급은 동시행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도급이란 말이 나오면 동시행, 위임은 동시행이 아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죠. 해소되고 나서 여기 지분 이전 등기를 해. 지분 이전 등기, 이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 이건 우리 시험에 최근에 연속 두 번 나왔어. 우리가 이러면요, 나중에 부동산 실명법을 한번 배울 거란 말이죠. 거기서 구분 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배워. 그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면은 각자의 지분을 이전해야 되거든요. 이전. 그럼 그 지분을 이전할 때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판례예요. 여기까지 판례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암기해. 하나는 뭐냐? 전세권. 조문이 나와있어. 전세권.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죠? 그럼 뭐라고 한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과,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 제공, 서류,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이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따라서 목적물의 인도했는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줘. 그러면은 전세금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됐죠? 이제 하나 더, 여기. 뭐냐면,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가 뭐라죠? 청산하죠? 청산 절차가 종료되죠? 가등기에서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청산금을 지급하죠? 그러면 여기서 뭐죠? 청산금 지급과?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 또는 가등기가 무슨 등기? 본등기 서류 제공.
알겠죠? 그래서 무슨 이제 뭐다 동시 이행이다. 그래서 가 등이 남부에서 청산 절차 종료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동시 이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오기 조금 힘들고요. 알겠죠? 여기는 시험에 나온다. 이것은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데 이것은 내야죠. 전세금 알겠죠? 전세금 시험에 나오니까 구분수 조건 이거 연속 두 번 나왔어. 아직 위임하고 도금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여기 어음에 반하는 예전에 13했던 거 딱 한 번 나왔어. 딱 한 번.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변제와 영수증은 최근에 나왔죠? 28인가 나왔죠? 알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보증금하고 여기 임차권 등기는 동시행 항변권에서 나오지 않아도 어디서 나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올 수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무효취소 예제는 가끔 나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수령지체 중 이행의 증오를 계속한다? 항변권 소멸하고 한 번 증오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이거 잘하고. 그래서 수령지체에 빠졌다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요. 중도금은 선이행이죠. 선이행 의무자가 선이행을 하지 않다가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행기. 그럼 그때부터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일 때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우리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당연히 이행지체가 아니고 당연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자동채권으로 뭐 하지 못한다? 상, 자상, 상계하지 못하고 수상, 수동채권으로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우리가 매매, 매매는 완전한 권리다. 완전한 권리. 그래서요, 우리가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인데 만약에 건물에 저당권, 권장권, 압류, 감류, 가처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뭐하고? 말소하고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그런데 우리는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인데 판례는 등기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인도까지도 동시행이다. 이런 또 판례도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속 채무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채권을 담보. 채권을 담보란 말이 나면 채권은 주된 권리고 담보는 종된 권리죠? 절대로 동시행이 있다 없다? 없다. 특히 여기 인도하기로 했는데 물건이 멸실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다. 무슨 관계? 동시행. 이거 아주 많이 나왔어. 채권 양도 우리 시험에 두 번. 채권 양도 동시 이행이다. 그 다음에 별개 약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런데 경매가 무효이다.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와 그 다음에 임차인의 목적물의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임차인의 목적물, 아 여기요. 여기 임차인의 목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하고 권리금 회수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서로 목적물 반환을 언제 한다? 임대차가 종료돼야 반환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시행이 아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시행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요. 아까 우리 위험 부담했죠. 위험 부담. 먼저 위험 부담했죠? 위험 부담하고요. 동시항변권이죠? 위험 부담은 이, 저 뭐죠? 존속상. 존속상의 결연성에서부터 인정되는 것이고, 동시행은 이행상의 결연성, 이렇게. 알겠죠? 존속상이 뭐죠? 우리 아까 존속했죠? 목적물이 멸실됐는데, 이 말이죠. 이 멸실됐는데, 내가 대금을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존속상의 결연관계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는요, 너가 나한테 뭘 줘야? 등기 서류를 줘야. 나도 너한테 뭘 준다? 잔금을 준다 이 말이죠. 이행. 이행상의 결연성. 서로가 연관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한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라고 한다? 이행상의 결연성. 위험 부담을 뭐라고 한다? 전속상의 결연성. 이렇게도 표현을 해. 아시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계약의 해제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